여러분들 어떤 신앙으로 주님하고 만나서 내가 반석을 갖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?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? 이거를 비전이라 그래요. 주님과 맺은 언약의 이 비전은 각자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. 왜?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. 사람으로 형상을 지음을 받아서 택해 주신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끌어 가심을 인도하신다라고 하십니다. 그 인도하심이 나사, 자기 생각을 멸망시키다라는 뜻인데 여러분, 내 생각이 그렇게 쉽게 멸망됩니까? 내 계획이 틀어지고 내 생각이 틀어지고 내 생각을 멸망시켜요. 그래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. 이거를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. 인정하지 않으면 또 맞아요. 혼난다 막 이러는 거예요.